안녕하세요. 아템줌입니다. 오늘은 막스마라 테디베어 옴브라토 알파카 장갑 언박싱입니다. 겨울에는 다양한 방한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벌써 세 번째 겨울 장갑을 소개하게 되었네요. 바로 이 복실복실한 장갑입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얼마 전 가성비 좋은 가죽 장갑과 데일리 장갑으로 퀼팅 장갑을 소개했습니다. 보기에는 귀여우나 야생곰은 부담스럽죠? 여러분은 애착 곰 인형을 소장하고 있으신가요? 저도 저렇게 움직이는 곰 인형이라면 너무 탐이 납니다. 하지만 구할 수 없다면 이 장갑으로 애착 장갑 해보시겠어요? 존재감이 다른 막스마라에서 발매한 귀여운 테디베어 시리즈 장갑입니다. 요지 야마모토에서 나온 벙어리 장갑을 저는 소장하고 있는데요. 뭔가 상남자의 장갑 느낌이 강한 시크한 장갑입니다. 우리 옴브라토 알파카 장갑은 소년소년 장갑입니다. 정말 복실복실한 테디베어 인형을 생각나게 하는 장갑입니다. 장갑은 분실이 잦은 물건인데요. 이렇게 끈이 포함되어 있어 목에 걸면 악세사리 효과도 있으며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적당한 색감과 디자인은 과한 느낌도 없습니다. 한번 착용을 해볼까요? 여자 사이즈로 제작된 장갑이라 작은 느낌은 있지만 부드럽고 좋습니다. 까딱까딱 해볼까요? 이 장갑의 진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막스마라의 제품답게 전혀 과한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어린 왕자가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알파카, 캐시미어 실크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지만 보온성도 포기하지 않은 디자인만 강조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물론 소재 특성상 데일리보다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청 튼튼한 곰돌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막스마라에는 테디베어 시리즈의 귀여운 코트도 있습니다. 왼쪽에 귀여운 코트를 누나가 소장하고 있는데요. 저 코트를 입고 누나가 제 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테디베어는 야생입니다. 조심하세요. 보이는 것처럼 순둥이는 아닙니다. 귀엽지만 시크함도 함께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건 저만 겪은 일이니 여러분은 마음 놓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피로호가 테디 볼캡도 구매를 고려 중인데요. 적은 가격이 아니라 세일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갑은 분실만 피한다면 꽤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한 방한 용품입니다. 이 장갑도 3년 이상 사용한 장갑인데 짱짱합니다. 테디베어도 꽤 오랜 시간 함께할 장갑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할까요?